어두운 패창구. 장첸, 아니 장태호가 붙잡혀 있는데. 태호가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350억을 날렸다. 그게 내가 죽는 이유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며칠 전 전사장도 70억이나 넣으면 전부 얼마야? 액면 350억. 펀드매니저이자 주포 에이스인 태호는 한탕을 노리고 있었고,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사채업자까지 끼는 거. 민수는 어쩐지 이 작전이 불안했지만, 이 작전만 성공하면 한몫 크게 잡는 겁니다. 애누리 없이 10억! 태호에게 빠꾸란 없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납치해서 기껏 데려온 데가 여기야? 정민아, 나 한국 뜰 거다. 같이 가자. 무슨 뜻이요? 아무 걱정 없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태호. 난 태호 씨 계획에 포함될 생각 없는데. 10억이라고 했지? 커트라인은 그걸로 하자. 반지는 그때 가서 받을게. 다음날 대동바이오 작전 들어간다. 대동바이오 12시 기준으로 2만 원까지 끌어올린 다음 기관이랑 개미들 동향 체크. 그 뒤엔 차트 무시하고 내 오더만 따라와. 마침내 작전이 시작되었고, 작전은 태호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프로포즈는 제대로 된 곳에서 분위기 있게 할 것. 그런데 태호야! 태호야! 누가 물량을 계속 풀고 있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350억 전부 날린 거야? 그렇게 350억은 순삭되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생각을 좀.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 니 조용히 말하니까. 그때 사채업자 정사장의 전화가 걸려왔고. 네, 그림이 좀 얄궂네. 이거 뭐 의뎅기야? 차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차고? 내 돈 70억은 무사하다 그 말이가? 사장님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 장팀장한테 직접 들어야 안심이 안 되겠나? 헛떡 일로 그 노구라. 인마 대가 빡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태호의 선택은 전화 안 되고 런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와요. 그쪽에 차 대놓을게. 하지만 정 사장의 부하들이 한 발 빨랐고, 똥차 치워라. 내 사장 만나러 가는 길이다. 사무실 말고 다른 데로 모시랍니다. 그렇게 인트로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장 팀장, 사람 거래 안 봤는데 좀 실망이야. 내 돈 70억 날려먹고 어디로 토끼 났겠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결? 대동바이오 최사장 금마가 비자금까지 싸그리 챙겨서 날라붙어. 니하고 나하고 금마 때문에 뒤통수 맞은 거야.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금마 우리 장팀장 운빨을 한번 보자. 킹생조사야. 쪼까 뽑으면 죽어요. 내가 두 마리. 왜죠? 이거? 둘 다 치 아플. 나머지 카드도 보여주십시오. 태호는 살기 위해 구질구질하게 매달려봤지만 봅시다 한번. 응? 역시는 역시였고. 이 자식. 조의를 표한다. 다행히 태호는 정신을 차렸지만 민수야, 정신 차려. 웃기지 마. 난 잘 죽어. 까지 구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하루
마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연차나 선물할게요. 인쇄 큐. 그리고 태호는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재빨리 옆골목으로 피해보지만 그렇게 태호는 위기에서 벗어나 허름한 여관에 몸을 숨긴 태호. 이제는 점점 수중에 있는 돈도 떨어져갔고 휘남 저수지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이 행방불명됐던 최용민 대동바이오 사장으로 밝혀졌습니다. 태호의 상황은 점점 노답이 되어가고 있었죠. 내부 장기가 모두 적출된 상태로 심하게 부패 훼손돼 있었습니다. 대동바이오 최수장 강마가 비자금까지 싸그리 챙겨서 날라붙어. 잡히면 나도 죽는다. 애씨, 그렇게 거짓골이 된 태호가 향한 곳은 서울역이었습니다. 자꾸 이럴 거예요 정말? 이곳에는 사이코 아니 나라가 봉사 중이었는데 오늘은 또 누가 우리 나라 짱 신경을 긁은 거야. 아 이거 무려 그치? 내가 마셔봐요. 이거 100% H2O예요 그때 새치기를 하는 뱀눈 패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배고픈 건 다 똑같아. 출수라고! 분노한 태호는 뱀눈 패거리에게 개기다 뚜까 맞았고. 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구냐? 정로야? 영등포? 알고 싶으면 줄 서.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이 바닥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분위기 파악 잘해라. 잠시 후 태호가 무료급식소에 돌아왔을 때 식사 됩니까? 아, 급식은 6시까지예요. 이미 식사는 끝나 있었습니다. 그럼 남은 밥이라도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양이 늘 부족해서. 네. 다음 날 아우, 넘어졌어. 가자, 엄마 도와줄게. 태호에게 기적이 찾아왔지만 하필 뱀눈에게 들켜버린 태호. 내가 먼저 주웠어요. 내 겁니다. 내놓으라고 새끼야. 타인의 분실물 취득 시 선 발견자보다 선 취득자에게. 결국 태호는 돈을 빼앗기고 그 대신 이거 거지가 맛으로 먹니? 살려고 먹지. 뒤이어 선 넘는 모욕까지 당한 태호는 야 마침내 주인공 각성을 하게 되는데 내 돈이야. 내 돈 5천원만 갖고 간다. 결국 뱀눈은 1화만에 리타이어 되었고 못해 만들어가고 이 새끼들. 잠시 후 하정우도 울고 갈 태호의 먹방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국밥을 순삭한 태호는 생각지도 못할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16만 4천 원 오늘치 상납액입니다. 이걸 내가 왜 받아요? 뱀눈 그 새끼 왕판지로 날렸잖아요. 필요없어요. 그때 너야? 오늘로다가 뱀눈 그 잣것을 제끼려고 했는데 너가 선수 쳤다면서 한판 뜨세. 태호에게 대결을 신청하는 한 남자. 제대로 합시다 50장. 그리고 또 다른 노숙자가 끼어들었고 아이 규칙대로 해야죠. 시간도 맞추고 장소도 잡고. 그럼 어쩔 것인데? 내일 새벽 1시 삼거리 육교. 도망치면 뒤진다. 나 차혜진이요. 남자의 이름은 혜진. 우리 심도 깊은 대화 좀 합시다. 이 구역의 설명 중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만 대략 5천 명.
그 상납액을 전부 다 모으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100억. 구걸도 목만 좋으면 수입이 짭짤해요. 돈 되는 것도 있지.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큰돈 나오는 구멍 또 있거든. 심장, 간, 위, 콩팥. 그래서 결론. 노숙자는 다 돈이다. 그렇게 태호는 서울역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뱀눈이 넘버 세븐이걸랑 그 윗대가리들을 하나씩 채끼고 올라가면 꼭대기 최소 100억이 기다린다. 100억. 어때? 나랑 손잡고 넘버 원까지 달려보는 거. 난 내 싸움터에서 내 방식대로 재개할 겁니다. 잠시 후 태호가 향한 곳은 여자친구 정민의 집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내 말 좀 들어봐. 경찰한테 다 들었어.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때 야, 장태호. 정 사장의 부하들이 나타났는데, 여자는 보내고 얘기하자. 당신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돌아가. 지리는 패기를 보여주는 정민. 미친년이세요? 이리야 이... 보내주세요. 아버지한테 보고하지 마시고요. 한준그룹 민일중 회장이 우리 아버지야. 알고 보니 정민은 재벌 2세였던 것이었고, 혼의 소생. 간신히 호적에는 올라갔는데 본가 식구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네 아버지가 누구든 아무래도 상관없어. 내가 갖고 싶은 건 윤정민 네 자체니까. 나 다시 시작할 거다. 내가 했던 프로포즈야. 유효해. 태호는 정민을 다시 잡아봤지만, 미안하지만 태호 씨는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는데. 정민은 이미 태호를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정민이 새로 만나는 남자는, 미안 많이 기다렸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세훈이었고, 기분 별로니까 굿뉴스부터 듣죠. 티켓 구했어요. 토요일 7시 알석 두 자리. 예전에 매진된 건데 연기 구했네요. 나쁜 소식은요? 다음 주부터 나 기획전략실로 출근합니다. 축하해요. 우리 사귄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데이트할 시간도 회사에 맞춰야 된다고요. 매진된 티켓 구해주는 남자보다 자기를 매진시키는 남자가 좋아요. 미안해요 형. 나 좀 더 살아야겠어요 형. 아이씨 어떤 새끼일까. 넘버원 내가 제껴야겠어요. 태호는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지만, 넘버6는 배중사라고 특수부대 출신인데 하급자 폭행죄로 불명예 전역당했어. 각종 명의매매 사업을 맡고 있는 서열 5위 악어. 서열 4위는 독사라는 놈인데, 아 이 새끼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야. 넘버3 작두는 지금 빵에 가있어. 나도 소문만 들었는데 걸리면 다 썰어버리는 놈이야. 넘버2는 누굽니까? 넘버2는 넘사벽 강자였습니다. 동양진피언? 그 적자는 무슨 사업 담당인데요? 뭐 그냥 놀아. 그리고 진짜 강적은 최종 보스 넘버1이야. 서울역 조직의 끝판왕은, 서울역 지하경제 시스템을 맨 주먹으로 만들어낸 피라미드의 정점 곽흥삼. 서울역 조직의 창시자 곽흥삼이었습니다. 젠틀하게 살자 젠틀하게. 곽흥삼 넌 내가 잡는다. 몇 시간 전, 그러지 말고 여기 이렇게 한 잔씩 쫙 따라봐. 흥삼은 서울역 조직의 간부들을 소집했고, 이따 애들 들여보내겠습니다. 난 솜털 뽀송거리는 것들은 별로요. 그러지 말고 요 저 너 안 좀 봐 여기. 회장님 곧 오실 겁니다. 악어는 겁도 없이 흥삼의 여자 미주를 희롱했죠. 미친겨? 그때 넘버2 종구가 나타났고, 나가. 나 소주로 갖다 주라. 아가야 마셔라. 시방 뭐라고 그러셨죠? 모인 김에 서열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에? 그렇게 간부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젠틀하게 살자 젠틀하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 말 한마디로 이 싸움을 정리하는 흥삼. 술이나 한잔 합시다. 술 끊었습니다. 갈 때 여자 붙여줄게. 여자도 끊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고,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부턴 자주 봅시다. 지가 뭐가 잘났다고 남바투래요. 조직이나 군성님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냔 말이에요. 군기 확립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삼의 부하들은 종구를 재수없어했습니다. 니들 셋이 작당해서 남바투를 제끼겠다. 아 그건 아니고요. 서열에 불만 있으면 정식으로 파트 신청해. 지리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흥삼. 동해 금융 애들이랑 부딪힐 일이 생길 거다. 어르고 달래. 무조건 정면 충돌하지 말고. 예 형님. 뱀눈은? 공장에 보냈습니다. 상대가 누구라고? 흥삼은 뱀눈을 쓰러뜨린 태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용히 털어봐. 예 형님. 한편 태호는 자신의 구역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납 비율이 어떻게 되지? 7-3. 5-5로 합시다. 야, 졌어? 네 삶은 어떻게 그래? 하지만 태호의 앞길에는 장애물이 가득했고. 그 첫 시작은 배중사였죠. 네가 뱀눈 새끼 새끼야? 반갑다. 나 서열6위 배중사. 장태호입니다. 덤블로 가자. 그렇게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니들 정말 이럴 거야? 어느 유흥주점. 냄새. 시력 내 맡기 싫으면 돈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남의 돈 받아내는 것도 제법 짭짤해. 빠리빠리 잘 떨게. 우리 형씨 배움이 빠르네. 밖에서 뭐 하다 왔는지 아직도 묵비권 행사할 야, 거야. 야 신참 네가 이 새끼 대신 한번 줘봐. 어? 댄스 일발 장전 발사. 배중사와 갈등이 폭발하던 그때 정 사장의 부하들이 나타났는데. 거지 새끼들은 작아서 급식들이나 처먹어라. 여긴 형님들이 수고하는 가게니까. 족보에 도는 형님들이 한타스나 생겼네. 어? 이건 또 뭐하는 거지 새끼야. 돈은 받았냐? 아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 민폐 끼치지 말고. 야 꼰대, 단체로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오늘 줄초상 한번 치러볼까? 너하구나 완타치로 끝내자. 태호는 넘버2 종구의 지리는 파워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태호는 싸움을 배우기 위해 종구를 찾아갔고. 똑똑히 봐. 원래 타고난 싸움꾼은 반사신경이 장난 아니거든. 어머나 이게 뭐냐? 아니 그냥 일부러 그런 건 맞는데요. 나 이 새끼 너 사기꾼 너. 아 배야. 형님께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 기술을 배워야겠습니다. 네가 그 뱀눈 제꼈다는. 이에 대한 종구의 대답은 마시고 가라. 가셨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일 없다. 관주세요. 뭘 간? 좋아. 아랫놈들부터 처리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아 이거 봐. 아 약속을 했으면 파티를 붙어야지. 50장이 태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제형식으로다가 파티 붙어야지? 도전해오면 받아줘야 된다며? 다른 건 또 뭐가 있는데? 그 파티 규칙이라는 거. 시간하고 장소를 정하면 모두한테 알리는 거야. 첫 번째 규칙. 1-1로 싸운다. 무기를 쓰지 않는다. 마지막. 절대 상대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태호의 첫 싸움이 시작되는데. 50장에게 밀리는 태우. 하지만 태우는 신급 눈치를 가지고 있었고. 태호는 그렇게 50장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이럴 때 한 턱 쏘는 거야. 뱀눈이 죽을 안 했어.
그날 밤. 야, 이 간만에 볶음은 기름칠 좀 하는구나. 노숙자들의 파티가 열렸고. 배중사 형님이 오시라는데요.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 100만%. 네가 장태원이야? 용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조직은 서열이 생명이다. 서울역 조직의 간부들은 태호를 길들이려 했고. 너 누구 허락받고 상납역을 낮췄니? 허락이 필요하면 넘버원한테 받겠습니다. 민사요, 뱀론하고 구면이지 않아요? 이 조직에서 패배란 죽음을 의미했죠. 고기 맛은 커녕 네가 고기 덩어리 되는 거야. 6 5 4 순서대로 박살내주겠어. 아, 이 새끼가 진짜로 확. 조용해라. 저 새끼 빨리 뒤쳐서부터 끝내라. 다음날. 뭐하냐 너? 청소합니다. 너무 어수선해서. 와, 이거 다 치우고 파티 붙자고? 정식으로 다시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태호는 다시 종구를 찾아왔고. 나더러 호랑이 새끼를 키워봐라. 너 솔직히 까봐. 밖에서 뭐 해먹던 놈이냐? 서로가 가진 패를 까보는 종구와 태호. 너 작전인가 뭔가 하다가 쪽박 찬 거지? 그런 형님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싸움은 배워서 뭐 하려고? 여기서 벗어날 겁니다. 곽흥삼이 가진 100억.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하려고요. 태호는 자신의 목표를 밝혔고. 그러니까 뭐 한 10억 정도면 밖에 두고 온 따님도 찾으시고. 아, 깜짝아! 밖에 뭐 좋은 거 두고 왔냐? 너만 특별한 거 아니야. 서울역이 감옥이면 우린 다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탈옥해야죠. 죽을 각오는 했냐? 벌써 한 번 죽었습니다. 다음날. 자, 타이어 굽어 20바퀴, 시더 푸시업 각각 300회. 그렇게 태호는 종구에게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78 79 같은 시각. 딸랑 둘 좀만 차가 서울역에서 비빌 그릴 때 물심양면으로 늘어줬다 아이가. 흥삼은 정 사장을 만나고 있었는데. 사채를 싸 인수했지. 내 앞마당에다가. 식사하세요. 광사! 빌린 돈 다 갚았고. 장사가 아니라 의리를 말하는 게야, 의리! 그 의리 믿고 들어갔다가 내 돈 50억 날렸습니다. 대동발요 설계는 곽 회장이 뒷민 거 아니야? 주포는 정 사장님이 구해왔습니다. 놀랍게도 태호, 흥삼, 정 사장은 지독한 악연으로 얽혀있었죠. 나도 금마 때문에 70억이나 깨먹었어. 근데 어디 숨은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측추를 접어뺄이고 곽 회장 공장에 보내주고. 원하는 게 뭡니까? 내 고객이래. 너 글베 자식들 싸게 뺏비라. 쭉 드세요. 속 차리시게. 한편 13시 15분 사망하셨습니다. 윤 회장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정민아. 아빠. 그렇게 세훈은 정민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반기지 않을 거다. 걔들 어미도. 그게 유언이에요? 목소리 낮춰. 보는 눈이 많다. 같은 시각. 태호는 미주를 만나게 되는데. 아저씨 특이한 취미가 생겼네요. 나한테 배워서 나 까겠다는 놈이야. 소주 킵해놨어요. 오는 길에 둘러요. 미주와 종구는 어딘가 분위기가 이상했죠. 결혼식 가세요? 한 이틀 정도 비울 거다. 어디 가시는데요? 갔다 오면 그날부터 지옥 훈련이니까 그 사이에 도망쳐. 계속 아저씨 옆에 있을 건가요? 그쪽 때문에 더 위험해진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날 밤. 조 회장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김박 언제 들어온지 알아봐. 주치 아직 안 들었으니까요. 일단 아무 병원이나 가시자고요. 장의사 의견도 같은가? 예, 내일 병원에 같이 가시죠. 약이나 줘.
내일 작업 있다고 열애 없이 집 앞하라는데. 회장님은 쉬시게 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직 물리면 안 돼. 준비 덜 됐다. 같은 시각. 그 자식이 대동배우 때 주가로 장난질 쳤다며. 조직의 간부들은 태호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형님 수고를 우리가 알아서 덜어드려야지. 안 그래?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조집니까? 그 새끼가 도전할 때까지 악소리 나게 그냥 갈고. 뭐 그거야 제 주특기죠. 누나! 스루트! 받았대! 한우 어디 갔어? 환자가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감기 몸살도 심해서. 이 새끼! 데려오라고! 나머지는 올 때까지 대가리 박는다. 실시! 실시! 잠시 후. 배중사의 앞에 끌려온 조 회장. 영감 하나 때문에 집합 시간이 30분이나 늦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회장으로서 미안할 따름이요. 이런 늙은이는 공기록 해줘야 돼. 푸시업 준비. 엎드려 빠치라고. 그런데 하나 조 회장은 갑자기 패닉에 빠져버렸고. 어쭈 어떤 새끼야? 나다 이 새끼야. 하극상이야? 파티다! 아 그렇게 태호와 배중사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시간하고 장소 정해 아주 개박살 내줄 테니까. 그날 밤 킬각을 재던 태호와 배중사는 마침내 싸움을 시작하고 하지만 태호는 정의롭지만 싸움은 못하는 친구였죠. 그만해. 승부는 끝났어. 그때 타이밍 좋게 종구가 끼어들었고. 이걸로 찍어야 끝이 나겠는데요. 파티 다 끝났으니까 이거는 저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사야. 그만 정리해. 껴들지 마시죠. 넘버 투 되고 싶냐? 어서 까봐. 그렇게 애프터 파티가 시작되나 싶을 때 가쁜 사마귀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명령입니다. 보스들은 지금 즉시 파티 중단하고 전부 보이십시오. 보스들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죽었다 그래라. 잠시 후 클럽에 도착한 간부들. 부르셨습니까 형님? 야 독사. 예 형님. 인생 신나? 식구들끼리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자빠졌고. 배종사한테 파티 신청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랫놈들이 대소변 못 가린다고 너까지 싸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형님. 흥삼은 독사를 긁은 뒤 정사장 관뚜껑에 못 박을 때까지 앞으로 서열 파티는 중지야.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넌 남아라. 술이나 한잔하자. 태호를 불러세우는 흥삼. 마셔. 생명의 은인에 관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마셔야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배종사 너 같은 잔챙이들 한 트럭은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야. 눈 좀 봐봐. 너 밖에서 뭐 하다 왔어? 흥삼은 태호를 떠보기 시작했고 개인 사업했습니다. 자 마셔. 겁도 없이 자신을 속이는 태호에게 사업이니 뭐니 그딴 설레발은 내 앞에서 치지 마라. 마침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장 과장 대동바이오 나도 50개 날렸거든. 여우 피하겠다고 숨은구리 하필 호랑이구리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짱구를 굴리던 태호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끝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태호가 정신을 차렸을 때 태호는 정민과 함께 있었고 정민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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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이가 누구예요? 애인인가봐? 흥삼은 무슨 생각인지 태호를 살려주었고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안심해요. 약에 취해서 내내 골아떨어졌으니까. 이봐요. 사양할 거 없어요. 이제 내가 뭐한 여자인 줄 알겠어요? 그만둬. 다음날 다시 종구를 찾아온 태호.
머리털 나고 처음 제자랍시고 받았더니 지 묘자리 지갑하고 앉은.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면 이제 그만 하산해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형님. 아서라. 곽흥삼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도망쳤는지 이미 저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널 살려줬다고? 써먹을 방법을 찾고 있겠죠. 전 곽흥삼한테 용도 폐기 당하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자가 가진 걸 뺏을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종구는 태호의 간절한 부탁에 맷집이 약해 태호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한 방에 가니까 가드가 필수지만은 이 바디는 다르지. 아프냐? 아니요. 방금 그거 잽이다. 제 가벼운 놈. 내 힘 주고! 첫날이라 살살 두드린 거다. 가서 팥산장 부치고 자. 얼마 후 김 의원님이 늦으시네. 흥삼은 사업 확장을 위한 접대 자리를 가졌는데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발을 유해! 이 자리에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 정 사장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삼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장면으로 3화까지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죽 소가 니 개 줬다 하는 말 하나. 마 니 덕분에 술 차려도 먹고. 너무 짖지 마세요. 다음 날 흥삼은 태호를 불렀고 정만추리를 제껴 네가 살 길은 그 수밖에 없다.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는 흥삼. 이 총은 못 뿜으려 하겠습니다. 그럼 너 내 돈 50억 어떻게 할래? 정사장 물린 돈까지 합치면 120억. 일주일 안에 50억만 들어오든가 정만추리 파묻어. 같은 시각 정 사장은 독사와 악어를 불러냈고 다 같이 어울리니까 술도 한잔하고 용돈도 찔러주고 흥삼이 꿀 빨던 시절 다 지나갔어. 너희들 요새 개밥에 도토리 신세를 가던데. 됐수다. 잘 먹고 일어납니다. 이 기회는 임마 따끈할 때 먹는 기회다. 새싹 못 모르고 깝치고 다닐 때 양아치들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그때 칼침 수십 방 맞아가면서 저를 구해준 분이 큰형님입니다. 저 큰형님 배신 안 합니다. 그 예정이 떠올라가 부린기인데 영거 말기가 안 통하네. 예정이 떠올라서 독사는 정사장에게 태호의 행방을 알려주었습니다. 장태호. 그날 오후 태호는 민수의 장례식을 찾았고 어이구 자식 오래 걸리네. 이곳엔 정 사장의 부하들이 매복하고 있었죠. 그렇게 태호는 붙잡혀버렸고 분하냐? 억울해? 서울역에 짱 박혀있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냐? 네가 곽흥삼이 똘마에 된 것도 다 알았마. 잠시 차가 멈춘 순간 탈출을 강행하는 태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태호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 사장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 사장을 처리하는 것뿐이었죠. 군대는 갔다 왔냐? 총알은 8발이다. 네 기회는 한 번뿐이고 실패하지 마라. 거사를 치르기 전 태호는 정민의 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못 볼 꼴을 보게 되는데 실망이다. 약간은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건 좀 고맙네. 뉴스 봤어. 앞으로 어쩔 생각인데? 무슨 대책은 있는 거야? 내일이면 나 아주 멀리 떠난다. 태호 씨. 마지막으로 네 얼굴도 보고 버리든 누굴 주든 네가 알아서 해. 마음 편히 떠나고 싶다.
어? 미련 같은 건 남지 않게. 태호 씨는 여전하네.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고. 좋아. 내가 알아서 처분할게. 이제 좀 가벼워졌네. 고맙다. 어디로 가는 거야? 몇 년 있다가 포브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찾아봐. 너와 함께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근사했던 순간이야. 그렇게 태호는 정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음날. 어서오세요. 홍지 마사지입니다. 동해금융 정만주 사장님 뵈러 왔는데요. 태호는 정 사장을 찾아갔고. 현금이라서 직접 드려야 되는데. 절호의 기회를 잡은 태호. 그런데 유치원 갔다 왔나? 어딨어 할아버지? 엄마 아빠 들어왔죠요? 하지만 태호는 차마 손녀가 보는 앞에서 정 사장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장호장, 이 와이카노 어? 장호장, 야 부탁이다. 제발 한번 살도. 당신은 죽을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네 말이 다 맞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때마침 정 사장의 부하들이 나타나고. 와라 이마! 장태호가! 뭐하냐? 그렇게 정 사장의 부하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태호. 과금삼이가 시키더나 내 지휘부라고. 얘기했잖아. 당신 지휘 가치도 없어. 카드 한번 다시 뽑아볼까? 어? 마, 킹생 조사. 조금 뽑으면 죽는 게 있다. 미친놈, 내 카드를 내가 뽑아. 뭐야? 지나가던 50장이 위기에 처한 태호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조심해라 빨리. 못 잡고 이 같은 새끼들 흥산을 그만가 보낸 게야. 애들 부서 어떻게든 찾아내겠습니다. 안양 발발이 천호동 가스통 또 누구야? 어? 인자부터 천재야 천재. 잠시 후. 죄송합니다. 형님 계시는 호텔로 쳐들어올 줄 알고. 쟤들 병원부터 데려가. 정 사장 패거리는 흥삼의 사무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귀야. 네, 과장님. 주류 도매상이 어디라고 했지? 용산입니다. 자, 다들 켜! 그렇게 두 패거리는 개싸움을 벌였고. 그날 밤. 아, 놀랐잖아요 아저씨. 50장은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고 놔두면 어떡해요. 병원에 데려갔어야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로 나 알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 아, 아무튼 저 좀 도와주세요. 윗다리부터 벗겨야 돼요. 네, 그래요. 아그들은 구역마다 배치 다 끝냈습니다. 클럽은? 배중사가요 몇 명 데리고 갔습니다. 당분간 정신 똑바로 차려. 어느 한쪽은 깨져야 끝나는 싸움이다. 어차피 사고는 그놈이 쳤고 잡아서 정 사장한테 넘기면
뭐 더 이상 피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형님. 그런 기가 막히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네. 사장님이 찾으시던 골칫거리 갖다 바칠 테니 이놈 받고 화 푸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그땐 네모 가지 따다 바칠래? 아니요, 형님. 장태호는 잡을 거다. 정 사장 그 늙은이야 어차피 치워야 될 똥덩어리였고 너는 장태호 그놈 내 앞에 갖다 놔. 최대한 빨리 찾아내겠습니다. 문지 자서 어? 흥삼이 금말 호텔을 황마 쓸어 뿌려야 되겠어. 그랬다가 이 양쪽 다 폐허가 될 텐데요. 군산에 도끼랑 포항에 빠꾸고 애들 모아서 올라오는 중입니다. 에이, 야 뚝딱 그 일전에 그 수지 흥삼이 금말 가시나가 마담이라고 했지. 애인의 소문이 있습니다. 왜 벌써 하세요? 금방 오셨는데. 마담이 좀 보시게. 이렇게 영업하면 우리 여기 발 끊어. 그만 돌아가요. 어허. 회장님한테 전화할까요? 지금 진돗개 하나 준 전시 상황이야. 마담이 몰라서 그러는데. 진돗개든 똥개든 가라면 좀 가라. 아이고 이 쌍판떼기들 좀 봐라. 위에서 뭐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전해. 됐냐? 다음날 주인공 버프를 받은 태호는 죽지 않았고. 어, 깼어요? 아저씨는요? 일당벌이 있다고 새벽같이 갔어요. 미안해요. 병원은 가봐야 할 거예요. 급한 대로 대충 해놓은 거야. 저기요, 제가 노숙하는 사람들 많이 봐서 잘 아는데요. 아저씨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대체 뭐가 문제예요? 어제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내가 살겠다고 제 손으로. 나라 씨 말처럼 나도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다그칠 생각은 아니었는데. 고마워요. 시간 봐서 퇴근할 때 들릴게요. 혜진 씨한테 나 여기 있다고 전해줄래요? 그럴게요. 그럼 쉬세요. 같은 시각 두 패거리는 2차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흥삼은 전쟁에 앞서 부하들 앞에서 이빨을 털었고 가족도 희망도 없다. 세상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았다. 그래서 난 싸울 거다. 이미 가진 놈들 뺏어서 더 가지는 놈들하고 이 주먹이 깨질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너희들 자신을 지키려는 놈들은 지금 무기를 들어라. 명령만 내리십시오, 형님. 그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던 순간 오늘 우린 한 통의 전화와 함께 깡패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고 박 회장 4분 잘 되시죠? 네네. 이들은 한 장소에 모이게 됐는데 앉으라 앉으라. 어? 아 다들도 계시고서 이 인사는. 이곳은 세계관 최강자 왕 회장의 집이었죠. 만주라. 아, 예 말씀하세요. 어서리 잡는 들 날래 보내라. 곽 회장 전마가 무섭을까. 만주리 해꼬지 하려고 사람 보낸 기니 못 쓴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수록 늙어가지고 탐심 부리는 거이나 새파란 놈이 바락바락 기어오르는 꼬락선이나 이랬네. 여러 말 할 거 없고 내가 갈라주는 대로 먹으라고. 그래 서로 싸우지 말고 좋은 게 좋다 킬가면서 살라고. 알간? 네. 저도 입장이 있습니다 회장님. 계속해서 쌈박질 하겠다. 이야 흥삼이. 상황은 흥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만출이 넘어지고 나면 기대면 내가 상대해 주고서 김 의원에 또 강 사장에 완전히 한 몫에 찍어넘길 수 있겠어? 흥삼아 아 내래 묻고 있지 않니? 같은 시각 태호 씨! 태호 역시 이 상황을 알게 되는데 양쪽이 다 일단은 휴전에 들어갔어.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요? 그 왕 회장이라는 그 형과 대통령을 4명이나 청와대 들여보냈대. 곽흥삼 정도야 껌이지껌. 태호 씨 이제 어쩔 거야? 계속 여기서 숨어 지낼 순 없잖아. 같이 상의 좀 합시다. 아 내가 아무리 날탕날탕해도 그래도 명색이 태호 씨 매니저인데 나름 친구고
매니저 계약에 친구 특약까지 집어넣을까요? 기다려봐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가던 혜진의 앞에. 아유, 어쩌자고 여기까지. 장태호 찾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믿고 싶은데 별로 믿음이 가질 않네요. 어디 있습니까, 장태호? 다시 한번 대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 진짜 모르니까. 나 정말 모른다니까요. 쉽게 입을 열지 않는 혜진에게 피부를 뚫고 근육을 찢은 다음에 뼈까지 구멍 내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장태호에 대한 기억이 꼭 들어오길 바랍니다. 사마귀는 끔찍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아! 아! 결국 사마귀는 태호가 숨어있는 것을 알아냈고 어딜 도망가라니까! 아! 아! 그만해! 곽회장이 찾는 건 나, 하나야. 괜찮아요? 저 때문에. 그곳을 알면 도쿄 써야지. 그래, 알았어. 그렇게 태호는 흥삼에게 끌려갔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봐요! 태호 씨 미안해. 끝까지 안 물려고 그랬는데 너무 겁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돈까지 받았어. 매니저가 돼가지고 선 누나 팔아먹고. 반성 같은 거 하지 마. 안 어울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살아남아야지. 나도 혜진 씨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 말고 도망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실연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너무 걱정 말아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기 살 길 알아서 찾아갔을 거예요. 아니, 그런 놈이 정사장 담그겠다고 설쳐? 누구처럼 혼자서 6명쯤 들이받으시려면 있어야 되는 건데. 금요일에 어디든 가요. 아저씨 양복이나 새로 맞추게요. 지금 입는 건 너무 구닥다리야. 금요일 1시까지 올게요. 어디 도망가지 말아요. 아이, 택시야! 언젠 따라 나오셔! 아따 급하지 이게 빨라! 언젠! 류 씨가 여기까지 웬 행차신가? 간다는 얘기면 지금 하고 기다려줄 거면 나중에 봅시다. 장태호, 그럼도 할 만큼 했을 겁니다. 그냥 서울역에서 쫓아내는 걸로. 류 씨가 그러라고 하면 내가 들어줘야 해? 절 봐서라도 태호 그 녀석 풀어주십시오. 이번 일로 잃은 게 너무 많아. 응? 돈이야 나중에 채워놓을 수 있다 쳐도 누가 됐든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 그게 꼭 장태호라야 됩니까? 그럼 류 씨가 대신할 거야? 그렇게 들고 나는 놈들 널리고 널린 게 서울역이요. 장태호도 마찬가지고. 쓸데없는 동정은 꼴 쳐두셔. 주제넘격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장태호 같은 신세가 되겠죠. 내가 미안해하더라고 그 말만 전해주십시오. 태호는 도관에 든 지였고 수술실로 데려가. 근데 아 누구라고? 태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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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호씨 나한테 알려줘! 너무 겁먹을 거 없어. 잠든 사이에 다 끝나. 넌 실패하지 말았어야 돼.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정가를 처리해야만 했어.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어? 오케이! 뒤끝 없이 가겠다. 류 씨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란다? 생전 안 하던 부탁까지 하고. 그렇게 죽음이 확정된 순간 정만출, 태호는 잡고 싶지 않습니까? 신들린 이빨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해 볼만하다 싶으시면 혜진 씨는 풀어주십시오. 나 하나만 처리하는 걸로 끝내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다?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로. 잠시 후 태호의 작전이 시작되었고. 알겠습니다.
상님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죠. 영감 데리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돌려보내. 둘 다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나도. 장태호만 수술합니까? 사마귀가 처리했어. 왜인지 죽은 척을 하는 태호. 공장 소각로에 태우겠습니다. 흔적 안 남게 처리해. 태호씨. 미안해 태호씨. 차량만 겨우 벗긴 건 지고 장태호는 애누리 없이. 그래도 넘버 7인데? 곽회장이라는 인간 실패한 쫄따구한테는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태호가 죽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어디 가시려고요? 방 빼려고. 그 소문 진짜 아니죠? 무슨 소문? 장태호 씨가 죽었다고 다들 수군거리던데. 상황이 좀 복잡한데. 아저씨도 같이 붙잡혀 있었다면서요. 일이 그렇게 됐어. 내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 소식을 들은 나라는 즉시 종구를 찾아갔지만. 이대로 가만히 계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잘못 찾아왔네. 여기 폐차장이다. 장태호 씨 그렇게 만든 사람 누군지 알아요? 범인이라고 신고하죠. 알려주세요. 살인이 아니라 실종으로 처리될 거다. 시신이 없으면 사건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경찰이 시신을 찾아내야죠. 나라야, 서울역 그 사람들 대부분 집에선 행방불명의 실종자야. 종구는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건 너무 억울하죠. 집이 없으니까 노숙자일 뿐이지. 흥분하지 마라. 노숙자 한 명 사라진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야. 장태호 씨 세상은 무너져버렸잖아요. 전요 속으로 은근히 기대했어요. 서울역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결국 나라는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고. 그날 밤 허름한 사무실에서 정신을 차린 태호. 얼마나 마취돼 있었던 겁니까? 네가 죽었다고 소문날 만큼. 여긴 어딥니까? 네가 숨어서 작업할 아지트. 눈에 띌 염려도 없으니까 죽은 사람으로 살기엔 적당할 거다. 이 동네는 변하지도 않아요. 딱 보름이다. 그 안에 끝내야 돼. 잘 들어. 넌 벌써 죽었어. 정 사장 확실하게 털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줘. 흥삼은 태호에게 오더를 내렸고. 다음날 작전을 수행할 이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태호. 아,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어떻게 그 죽었다는 소문을 이렇게 수술을 했을까? 독사랑 악어 보는 앞에서 아주 생쇼를 한번 해줬더니만 이것도 아주 깜빡 썩어 넘어가더라고. 엊그저께 식당 갔더만 그 나랑이 그냥 정신을 쏙 빼놓고 앉았더라고. 그 못해도 그 뭐시냐 그 나랑이랑 거기 저기.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일은 보안이 생명입니다.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차이사입니다. 차이사하고 공부장도 와 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회장님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회식이라도 하게. 나 하나 없다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자는 건가? 그렇게 태호의 어벤져스가 결성되고. 그 혜진 씨하고 회장님은 암기 사항이 많으니까 특별히 신경 쓰시고. 저 컴퓨터는 제가 원하는 사양대로 맞춰도 돼요? 미 국방성도 해킹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봐. 장의사, 오일샌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모래에서 기름을 짜내는 기술입니다. 아, 그 기술처럼 악덕 사채업자한테 돈을 쥐어 짜내겠다. 정 사장 오른팔 있잖아, 그 등치 좋은 놈. 지난번에 장례식장에서 내 얼굴 봤는데. 지금 그 꼴로 마주치면 알아보겠죠. 다들 갑시다. 이들은 변신을 시작하는데. 한편 네 차냐? 훔쳤어요. 걸어갈란다. 차에 꼬린 내버릴 거야. 데이트 중인 종구와 미주. 어서 오세요. 나가요. 영업에 방해되니까 나가라고요. 나 옷 사러 온 건데. 뭘 사시려고? 제일 좋은 걸요. 우리 자기 세 벌은 있어야겠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또? 알겠어. 나가서 밥 먹으러 가요. 이 근처에 꽃게탕 잘하는 집 있거든요. 소주 1병도 추가. 어련하실라고요. 그때 미주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급한 일 아니면 이따 클럽에서. 이것도 완전 맞춤이네. 흥삼이냐? 뭔데? 지금 호텔로 오래요. 할 얘기 있다고. 꽃게탕 사준다며. 말을 꺼냈으면 지켜야지. 미안해요. 밥은 다음에. 그렇게 이들의 데이트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삼성동 우상무 소개로 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정 사장의 부하를 지나 노름판 입성에 성공하는 혜진. 뜬다! 잡으러 가자! 이곳에서 혜진이 할 일은 왜 이래 시끄럽나 신경쓰. 정 사장의 이목을 끄는 것이었고. 처음 보는 호구가 나왔습니다. 안으로 드릴까요? 세상은 넓고 호구는 세다카이. 영광입니다. 뉴욕에서 온 대니얼 박입니다. 그렇게 혜진은 정 사장과의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서라고 앉았어. 네. 잠시 놀아봅시다. 형, 그래야죠. 같은 시각. 흥삼의 명령대로 차관 접대를 하러 나온 미주. 그때. 누구세요? 나야. 종구가 나타났고. 아저씨. 먹어야겠다. 꽃게탕. 지금. 종구는 미주의 손을 잡고 이곳을 벗어났습니다. 다시 노름판으로 돌아와서 혜진은 미끼를 던졌고. 노름하다가 집문서 채핀다 카디만 이게 뭐라고 받아주겠냐. 집문서보다 10배 100배 더 귀한 겁니다. 우리 회사 기밀 서류예요. 깨평 주신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럽시다. 정 사장은 이를 덥석 물었습니다. 샤니 타이틀. 집 만들고 깨지마. 눈에 피눈물 난다. 잘 구분하셔. 절대 열어보지 말고. 반드시 서류를 열어보게 할 한마디를 던진 후 잘 놀았다. 자리를 뜨는 혜진. 다음날 혜진은 돈을 들고 정 사장의 사무실을 찾았고. 서류 어디 있어요? 야, 차 좀 내온나. 아, 시간 없다고요. 아, 우리 아버지. 아버님이 미국에서 자수성 가신 건데 회사 이름이 그럼 뭐라 계십니까? 빨리 서류 달라고요. 깜빡 잊고 내 집에 놓고 와뿐네. 뭐요? 호텔에 가 그냥 계시마. 우리 얼라들이 그 서류 갖고 갈 겁니다. 오늘 안에 무조건 돌려받아야 돼요. 아이씨. 그렇게 007 뺨치는 이들의 작전은 착착 수행되었죠. 온샌드. 이 뭐 물에서 기름을 짜낸다 말이야. 예, 뭐 서류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회장을 한 만나가 가는 점에 또 봐야 되겠다. 잠시 후. 누구? 따라라. 정 사장은 혜진을 찾아왔고. 누구냐? 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나들 보내면 면회가 아닌 것 같아가 직접 왔더만. 누구냐니까? 이래 뵙기 때가 영광입니다. 저 정만 추리라 갑니다. 우리 회사 서류 보관해 주신 분이에요? 사례 드려서 보내라. 금방 내려갈 테니까 로비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철저하게 정 사장을 속이는 혜진과 조 회장. 아버님하고 따로 자리 한번 마련해 주소. 그렇게 정 사장은 이들의 덫에 완전히 걸려버렸죠. 그래, 훌륭한 기술을 개발해가 조국의 보탬이 되고자 오신 거 아닙니까? 자수성가 하셨다카이. 내가요 존경스러운 마음에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잘 좀 말해주소. 아, 예. 네. 정 사장 출발합니다. 오라이.
한편 세훈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세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 흥삼. 고아원 뛰쳐나와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이들은 형제였죠. 하루는 남산 이 근처까지 왔는데 빵가루를 뿌려놓은 거야. 그걸 손톱 빠지게 긁어모아 입에 넣었는데 갑자기 저 아래 불빛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하얀 빵가루 같기도 하고 그때 결심했다. 저거 다 먹어치워버리겠다고. 미안해요. 왜요? 그동안 합비면 생활비. 미안하면 출세해. 윤 회장 눈에 들어. 형은 아직도 배고파요?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겨우 그 첫 수일 뿐이야. 정 사장은요? 너 같은 놈이 하나 또 있거든? 배짱 좋고 머리는 더 좋고. 다음날 다음 작전이 시작되는데 언제 오셨죠? 전체가 뭐예요? 우리 차관님 수호천사? 일단 들어오시죠. 이들은 감시팀으로 위장의 차관을 속였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융업소 마담하고 객실에 투숙까지 했는데 그냥 쎄쎄쎄만 하고 나오셨다. 사실입니다. 완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네. 미래도시 프로젝트도 다 마부고 있단 말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할 거면 이렇게 따로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부친께서 예전에 하바드에서 교편을 잡으셨죠? 아, 예. 제 아들놈이 부친께 배웠습니다. 아,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야죠. 차관은 이들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차관님 파일은 전량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업무에 충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제분 성함이 제가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 차관님하고 저희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때 알려드립니다. 조 회장의 아킬레스건인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병관에 며칠 푹 쉬십시오. 저희도 리스크 다 감수하면서 이번 건 덮어드리는 겁니다. 서둘러 차관을 보내는 혜진. 회장님. 응? 혹시 괜찮으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차이사 아닌가?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조 회장은 순간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고 에? 이 환장할 타이밍에 정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서 잠깐만 계세요. 서둘러 조 회장을 숨기는 혜진. 아따 참말로 씨. 아니 한번 헷가닥 하는 것이더만. 혜진 씨한테 맡겨야죠. 아버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뭡니까? 회장님 귀하신 뜻에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싶거든요. 오일센터 개발 사업 나도 한번 깨워줘서. 정 사장은 미끼를 덥석 물었고 제 이름에도 자금도 좀 굴리고요. 회장님한테는 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버님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쇠풀더만 당김에 빼라고. 뭐 아주 안 되는 일은 아니에요. 약속된 투자자 한 분이 개인 사정 때문에 빠지게 돼서 진짜 극한 바 이거 금상첨화지요. 이번 달 안에 현금으로 150억 우선 1차로 모레 오후 2시까지 70억 넣으셔야 돼요. 혜진은 본격적으로 정 사장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좀 벅찬데. 3개월 안에 최소 5배 수익이에요. 역시 무리죠. 없던 일로 합시다. 되지요. 누가 안 된다 계십니까? 그때 조 회장이 나타나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나 싶었는데 편찮으시다 카드만. 돈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지. 이게 바로 저희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십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꿈꿔라 현실이 된다. 다행히 정 사장은 완벽하게 사기에 걸려든 상태였죠. 회사에 자금 얼마나 있나 알아보라 해라. 전부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빌려줄라고? 아니요. 그날 밤 흥삼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사기야! 닥쳐! 나는 할 만큼 했어. 아버지! 형!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봐라. 그때 정 사장이 왔습니다. 정 사장이 흥삼을 찾아왔고, 곽 회장 밖에서 뵈도 되는데 오셨습니다. 급증이 좀 필요한데 한 20개쯤 모질라. 그렇게 정 사장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자금은 이자가 좀 셉니다. 그 계약서가 바로 도장 찍어주고. 유전이라도 터진 모양입니다. 비스무리끼리 하다 굿이나 보고 이자나 챙기무. 며칠 뒤 대사기극에 막이 올랐고, 서류도 준비됐고 여기도 세팅 완료. 들쑤하지 마요. 그리고 회장님도 복습한 대로 하시고요. 사람들은 뭐예요? 자, 그럼 이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합니다, 70원. 네, 푼돈 갖고 묶고 자시고 하노. 마침내 정 사장이 돈을 먹게 된 태우. 안녕하오. 아이고. 그런데 한배탕 기념으로 식사 대접 한번 하락하지요.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귀하신 분 오신다 계시. 같이 봅시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문차관님 오실 겁니다. 나 아까 전화 넣어봤더니만은 저기 휴가 내서 쉬신다 해서 밥이나 먹자 했지. 그랬더니 바로 오신다 하네. 다음에 저희가 한번 정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막 한식구나 다름없는데 이리 헤어지면 아마 습하다 아닙니까? 가시죠. 네. 참. 기어코 차관이 도착하고, 저 회장님이 비행기 시간이 다 됐어.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예? 이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서울 광수대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나오십니다. 차이진, 조구선 씨. 경찰까지 들이닥쳤고. 제프야. 응? 이 두 사람 청와대 직원도 교포 사업가도 아닙니다. 신분을 사칭한 사기꾼들이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아유, 마! 내 돈 70억! 진정하십시오. 내 돈 우회되는 겁니까? 예! 피해 금액은 돌려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혜진과 조 회장은 경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저것이 뭘 사다녀? 어? 쫓아갑시다. 그러다가 우덜까지 줄줄이 엮여버리면 어쩌려고! 빨리! 그런데 갑자기 차를 세우는 경찰. 어디서 제보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상습범은 아니고요. 누가 제보했는지 궁금해? 누가 제보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었죠. 태우씨! 장희 이사! 사실 이 모든 것은 태우의 계략이었었고, 진짜로 체포되는 리액션이 필요했거든. 그럼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한편 광수대에 확인해봤는데 그런 형사가 없다고 그럽니다. 모조리 한편이야 한편. 어? 어디 감히 천만 줄이 돈으로 삼키려고. 됐다? 어딜 치시게요? 흥삼이 한테 임마! 돈 찾으러 가야지! 분노한 정 사장은 흥삼을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글베스 그다음 모조리네 뭘 따삐입기다. 같은 시각 마담은? 이틀째 안 나왔어요. 종구는 미주를 찾고 있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 그저께 회장님 오셨을 때 같이 나갔거든요. 불길함을 느낀 종구는 흥삼에게 달려갔고, 하필 그때 태우는 흥삼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알 수 있는 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최악일 때 그 인간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야. 제 값어치는 증명이 됐군요. 원금만 회수하는 돈놀이는 없지.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 몸으로 때우든가. 제 장기라도 전부 꺼내서 팔아치우시죠. 다른 부위는 필요 없어. 네 머리가 필요해. 어떠냐? 앞으로 내 옆에서 사업을 거들어보는 거. 잠시 후 종구가 나타났고, 종구는 살아있는 태우를 보고 놀랐지만
미주를 찾는 것이 먼저였죠. 미주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주? 감정도 돈이야. 비즈니스 하는데 방해만 되거든. 정에 취해 흐른적거리지 좀 마. 꼴 사나워. 사마귀가 데려갔습니까? 자기 여자는 자기가 직접 찾아야지. 곽흥사! 미주, 어떻게 했냐고 묻고 있다, 지금. 이게 류씨와 내가 다른 점이야. 미주,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렸으면 넌 오늘 죽는다. 태호는 눈치껏 흥삼의 편을 들었고. 그만하십시오. 엄연히 서열이 있는데 겨우 술집 마담 때문에 회장님한테 뭐 한 짓입니까? 분해도 조금만 기다리시오. 밑에서부터 밟아주고 올라갈 테니까. 호텔을 떠나던 종구는 정 사장의 부하를 보게 되는데 잠시 후. 류 씨가 걱정되냐? 류 씨는 네가 살린 거다. 옛정이고 나발이고 이제 다 치워버릴까 싶었거든 좀 전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오래된 일이다. 그때가 벌써. 장태호. 벌써 눈치채셨나? 많이도 보냈구나. 응? 피하십시오. 숫자 따져가며 싸웠으면 펜트하우스까지 오지도 못했어. 제껴. 그렇게 개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흥삼이 칼에 찔려 위기에 처한 그때 종구가 나타났고. 옛날 생각나는데? 안 그래, 류 씨? 길 뚫어줄 테니까 회장님부터 모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정만춘한테 변명거린 될 거야. 택시! 과감히 죽여! 그렇게 이 드라마의 최고의 액션신이 시작되는데.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는 세 사람. 다음날 사라졌던 미주는 흥삼의 명령으로 접대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미안하게 됐네. 나 감시하느라고 물에도 한번 못 들어가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흥삼은 목숨을 건진 상태였죠. 그쪽은 생각보다 멀쩡하네요. 처음부터 회장님을 노리고 왔으니까요. 정사장 봐서 도망쳤다면서요. 잡을 겁니다. 펜트하우스부터 수습해. 깨어나시면 그림 오실 수 있게. 종구 형님은 시민병원에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왜 나한테 하죠? 같은 시각. 한참 찾았잖아요. 드레싱 해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자. 원장님한테 이를 거예요? 안 오시네요, 그분. 그 여자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예 돗자리를 깔아라. 아저씨 이렇게 다친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되게 오래전에 만났다면서요? 마침내 이들의 오래된 인연이 밝혀지는데. 울지 마. 아무 말 없을 거야. 당시 종구는 약쟁이였고. 약쟁이 새끼한테 전했냐? 딸년 찾고 싶으면 외상값 들고 오라고. 외상값 대신 종구의 딸이 붙잡힌 상태였는데. 아직 어린 애 잤습니까? 다리 하나 작살내버려. 딸년은 청량이 돼지 엄마한테 넘기고. 이를 지켜보던 흥삼의 선택은 이들을 조져버리는 것이었죠. 뒤늦게 종구가 나타났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고, 미주야 괜찮아? 미주야 금방 올 테니까 기다려. 결국 종구는 자신의 딸만 데리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종구가 미주를 구하려 가려던 순간 폭발이 일어났고, 다행히 흥삼이 미주를 구했죠. 그 뒤로 이들의 즐긴 인연이 쭉 이어져 왔던 것이었고, 은지 사는 곳 정말 알고 있는 거죠? 흥삼은 종구의 딸을 빌미로 미주를 쥐고 흔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 너만 딴 생각 안 하면 류씨는 딸님이 찾게 될 거야. 며칠 뒤 독사의 수술실을 찾은 태우. 정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마침 나오시는. 이곳엔 무자비하게 제거된 정사장이 있었고, 외국으로 틀려는 거 사마귀가 잡아왔더라. 기대해라. 너도 조만간에 저 박스 안에 들어간다. 장태우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유품을 남겼습니다. 정사장은 태우에게 유품을 남겼는데, 킹생조사 말하면 알 거라고 하던데요. 이번에 태우가 뽑은 카드는 킹이었습니다. 다음날 흥삼은 왕회장의 집을 찾았고, 만주린 곱게 재웠네. 죄송합니다. 자업자득인데 오카갔니? 다리가 상했다 기대더만. 다닐만 합니다. 만추리가 굴리던 회사랑 전방들 탐심내서 다 먹지 말라오. 입에 풀칠할 정도는 남겨두겠습니다. 아, 그 저 윤일종이가 하는 사업이 덩치가 아주 크다고 그랬나? 김 의원하고는 이미 얘기 끝냈습니다. 문차가는 중립이라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네가 다 먹게 됐구나, 야. 왕 회장은 흥삼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네 무덤 네가 판 줄만 알라오. 그날 밤 흥삼은 축하 파티를 벌였고, 아이 보고 싶어서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자, 잔들 채워라. 처음 서울역에 왔을 때 하루 종일 하늘만 봤다.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차역에서 아무데도 갈 곳 없는 신세였으니까 그때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고 바로 여기 서울역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정사장 그 늙은이 힘들게 이겼다. 너희들이 내 전우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류씨하고 태호가 아주 큰 공을 세웠어. 그 파티에서 흥삼은 태호를 챙겨주었지만, 너희들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해. 그런 흥삼의 태도에 배중사는 불만이 있어 보였죠. 또 저희들도 서열이란 게. 불만 있는 놈들은 서울역에서 나가. 잠시 후 영업
벌써 끝났어요. 태호는 나라를 찾아왔고. 미안해요. 나라 씨한테 숨긴 건 사과할게요. 이봐요 장태호 씨. 그쪽이 죽었든 살았든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근처에 식당 많아요. 앞으론 다른 데서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나라는 태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봐봐. 아무리 페이퍼 컴퍼니라도 맨땅에 헤딩할 순 없다고. 그 후로 태호는 어쩐지 집중을 할 수 없었고. 나라짱하고 아직도 화해 못했어? 아,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남자 정신이 빠져있는 건 딱 두 가지 케이스야. 어? 여자 문제. 그게 아니면 다른 여자 문제. 지리는 논리를 펼치는 혜진. 나 좀 잠깐 나갔다 올게. 다시 시작하려고요? 일로 와서 소주를 예병합시다. 가자. 형님이 돌아갈 때는 우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좋죠. 돌아갈 때가 있고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 흥사님 대세 일하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안 됐지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말단 대리가 전무이사가 된 셈인데. 흥사미가 널 필요로 한다고 해서 네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저는요 형님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편한데 요즘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죽은 선배한테 미안하고 서울역 와서 알게 된 사람들까지 다 신경 쓰이고. 양다리 걸치려니까 머리가 깨지지. 악당이든 주인공이든 하나만 선택해. 대신 나라하고 시작하지 마라. 넌 걔한테 상처 줄 자격 없어. 그러는 형님은 어느 쪽이신데요? 서마담 때문에 걔가 전선하셨어요? 어느 쪽이든 해피엔딩 합시다. 이 술은 아꼈다 그때 먹죠. 그렇게 밖으로 나온 태호에게 흥삼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네. 혼자 있니? 오늘 배중사 봤어? 조심해라. 배중사 전에도 사고 친 적 있다. 태호를 노리던 배중사는 너처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를 쥐도 새도 모르게 담궜거든. 그래서 사막이 보냈다. 그렇게 리타이어 되었고. 사막이랑 같이 와. 보여줄 게 있으니까. 잠시 후 흥삼을 만나러 온 태호. 배중사는 공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태호야, 나 너 좋아한다. 왠 줄 아니? 넌 정확하거든. 남이 가진 게 탐나면 뺏고. 그게 마음에 들어. 틀림없이 내 것도 노리고 있을 테고. 서울역 넘버원이 가진 재산 100억? 어쩌면 그 이상일까? 회장님. 따라와. 그렇게 흥삼을 따라간 곳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놓여 있었죠. 목숨 걸고 날 쳐서 힘들게 이걸 뺐던가. 내가 너한테 이 금고를 물려줄 수 있게 내 일을 돕든가. 네가 보기엔 어느 쪽이 쉽겠네. 그리고 지리는 포스의 작두가 출감하며 라스트 파라까지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JTBC 드라마 라스트 1화부터 8화까지 리뷰해드렸는데요. 8화 후반부에 지리는 카리스마의 작두가 등장하며 앞으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기대감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방영 당시 원작 웹툰의 쫄깃한 이야기와 화려한 액션신들을 브라운관에 그대로 옮겼다는 호평을 받은 작품인 만큼 시청하는 내내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고, 특히 태호, 흥삼, 종구가 펜트하우스에서 탈출하던 신은 흡사 영화 올드보이의 레전드 장도리 신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배우들의 메소드 연기까지 더해져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통 액션 누아르 드라마 라스트 풀버전으로 감상하시길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